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고등학교 총동문회 장학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증서 수여는 노병선 총동문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윤성은 이재영, 오택민, 임소정, 노시영 학생은 단상으로 오르기 바랍니다. 자료 경례 장학증서 제2019-1호 정상고등학교 3학년 윤성훈 위 학생은 평소 토맹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기에 본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정상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노병선. 이재영 앞으로. 재영이 너무 귀여워. 장학증서 제2019-2호 정상고등학교 3학년 이재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재영이 귀엽다. 자, 오택민 앞으로. 장학증서 제2019-3호 정상고등학교 3학년 오택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임소정 앞으로. 장학증서 제2019-4호 정상고등학교 3학년 임소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노시영 앞으로. 장학증서 제2019-5호 정상고등학교 3학년 노시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차렷. 경례. 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애경사랑장학회의 장학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증서 수여는 이정호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애노, 조보경 학생은 탄상으로 오르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박애노, 장학증서 애경산단 제2019-5호 정산고등학교 3학년 박애노. 위 학생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근면 성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므로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사단법인 정산애경산업단지 운영협의회. 장학증서 애경산단 제2019-6호 정산고등학교 3학년 조목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경례. 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지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졸업생들을 지도하신 담임선생님과 학년부장님께 감사의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선생님과 학년부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졸업생 전체 일어서 위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예, 각 반의 반장과 학년장은 앞으로 꽃다발 갖고 단상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세요, 학생들. 자, 전체 차렷, 경례. 자,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졸업생들 박수. 자, 여러분들 모두가 드리는 꽃다발입니다. 예, 자, 내려오셔서 여기 앞에 잠깐 사진 촬영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상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와, 따뜻하네. 성병. 선생님, 울지 마세요. 자, 여러분, 졸업생 여러분 모두가 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진 촬영이 마쳤으면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교장 선생님의 회고사가 있겠습니다. 자, 학생들 일어서세요. 자, 졸업생 전체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졸업하게 된 40여 동졸업생 여러분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노병선 총동창회장, 또 김명동 학교위원회 위원장, 김성명 교수님, 김명수 도의원님,
위한 여러 내빈 여러분께 감사 먼저 드리면서 학교장의 거절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정산고등학교 45회 졸업생 여러분, 오늘 고등학교 3개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졸업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해주신 그 학부 형님, 지금까지 애써주신 학부모님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졸업하게 된 정산고등학교 제45회 졸업생들은 3년 전 입학하여 오늘의 일까지 지성태를 갖춘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땀겼습니다. 그 결과 금년 대학 진학률은 어느 학교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 여러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에 자극받아 후배들도 더욱 열정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부와 꿈의 색깔처럼 늘 주변의 환경이 무지개 빛나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간 길 안에는 때로는 힘든 도전을 요구받을 것이며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지난 3년간 우리 울타리 안에 지켜왔던 정산이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인재로 우뚝 서주길 바랍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겉으로도 나타나 좋은 기운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앞장서서 이끌어나가는 그룹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3년 내 우리 교정에서 배운 감사의 에너지로 끊임없는 노력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만 가진다면 반드시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졸업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하고 도전하는 시점입니다. 항상 정산고 졸업생활에 자긍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먼저 준비하고 노력하여 언제 어디서나 빛이 난 정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가야 할 길은 멀겠지만 건강하게 떠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반드시 원하는 목표점에 꼭 닿을 것이라고 우리 선생님들은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 영광을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졸업을 축하하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다음은 졸업생들의 앞날에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노병선 동창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학생들 차렷. 경례.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후배님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수고들 많았어요. 아울러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도록 애쓰신 부모님, 선생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많은 추억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땀에 수고가 있는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득문득 그립고 생각나는 시절이 고교 시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모교를 졸업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꿈을 꾸시고 비전을 가지고 씩씩한 후배들이 되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산고등학교 총 동문회도 매년 봄, 가을로 총회와 체육대회로 모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 시간에 함께 만나기를 또 소망합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힘껏 정진하는 정산고등학교 45회 졸업생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하며 축사에 가름합니다. 정산고등학교를 사랑하고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우리 모두 화이팅 한번 합시다. 제가 정산고등학교 하면은 여러분들 오른손을 들으면서 화이팅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정산고등학교!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성향권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동곤 청양 군수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졸업생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양군수 김동곤입니다. 내년 보면서 우리 졸업생들이 교복을 입고 졸업식을 하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운을 입고 하니까 더 어른스럽고 아주 멋져 보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말 그 사랑으로 이렇게 키워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또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해 주신 우리 진우영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교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다 또 축하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졸업생 여러분, 사람의 삶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또 실패할 수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우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붓게 되고 자신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꿈이 무엇이든 하찮은 꿈은 결코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자신의 꿈을 믿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졸업생과 정산구가 새로운 삶과 희망의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힘찬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이며 노벨문학 수상자인 윈스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행한 짧은 졸업 축사를 빌어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졸업생 여러분들의 큰 앞날에 큰 성장과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졸업생 1호선. 자, 선생님께 격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충청남도 의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김명숙 도의회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졸업생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리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정산고등학교 졸업생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지만 굉장히 함축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김동곤 군수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청양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때로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세상은 그래도 참 재밌고 이렇게 탐험해 볼 그럴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졸업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삶들이 있습니다. 가끔씩은 어렵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탐험해보고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충분히 자기 자신의 가치, 자존감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단어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참여와 소통과 공유인데요.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하든 사회에 가든 앞으로는 함께하는 일, 나 혼자보다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세상이 훨씬 더 나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데 참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일들에. 그 다음에 참여해서 참여만 하지 말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견을 당당하게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또 들어서 함께 또 다시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일을 좀 하시고요. 또 하나는 참여하고 내가 정보를 가졌는데 나만 갖지 말고
나의 이웃과 우리 주변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 다양한 세상,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활은 지식을 넓히는 게 아니고요.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높여지셔서 다 서울로만 가시지 마시고요. 저는 충청남도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갖고 놓은 이 고장을 또 이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재로 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상고등학교가 도전 골든벨로 전국의 청양의 명성을, 충청남도의 명성을 높여주셨어요. 저도 본방송 봤거든요.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훌륭하게 뒷받아해주신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자료 정리해.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노병선 동창 회장님, 그리고 김동곤 청양 군수님, 그리고 김명숙 도의회 의원님, 감사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현해 봅시다.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졸업생 성별사가 있겠습니다. 성별사는 학생 회장을 역임한 이재영 학생이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학생 여러분,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을 비롯한 많은 내외 교민 여러분. 저는 졸업생들을 대표하여 송사를 하게 된 이재형입니다. 먼저 저희들을 이 뜻깊은 자리에 있게 하신 진호용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졸업생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졸업생들은 정들은 정산의 규정을 떠나야만 하는 아쉬움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직도 사회라는 낯선 세상보다는 교실에서의 친구들과의 수다와 선생님과의 수업이 더 익숙하기만 한데, 정든 학교와 선생님들과 헤어진다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3년이라는 결코 짧지만은 않은 시간 동안 정상고등학교라는 따스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꿈과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오늘 이 울타리를 떠나는 시점으로 앞으로 닥쳐올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그동안 우리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신 선생님들의 훌륭하신 가르침으로 당당히 맞서 나가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고교 시절은 3년은 우리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어 몸과 마음을 튼튼히 자라게 해주었고, 성인으로서 사회로의 첫 발돋움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비록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지만, 나비가 되기 위한 숱한 아픔과 애벌레의 소중한 추억들, 우리들 모두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정사를 이끌어 나갈 사랑스러운 후배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비록 몸은 학교를 떠났지만 후배들을 사랑하는 정신만은 놓고 가겠습니다.